안녕하세요. 헉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캠즐 에어텐트 끝판왕 초대형 에어텐트 캠즐 하우스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질의 에어텐트는요, 확장, 도킹 시스템, 그리고 캠질의 모든 에어텐트가 호환되는 그런 유니버스를 갖고 있어요. 캠질만의 세계관이 있고 아주 재미있는 브랜드이자 텐트들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자 댓글 이벤트 있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로 캠질 또는 허웍스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을 써주시는 10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캠질 하우스는요, 워낙 대형 텐트고 기능이 많은 텐트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 수가 있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예, 정말 재미있는 그런 텐트가 대한민국에 나타났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사이즈가 상당하죠? 일단 캠질의 에어텐트는요, 앞문과 뒷문이 분리 형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는 스킨을 다 떼어놨어요. 그래서 현재 스킨을 다 뗀 상태에서 성인 남자 혼자서 들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허리 다치니까요, 꼭 2인 1조로 같이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피칭을 한번 해볼게요. 아, 요런 가방 벨크로도 참 잘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는 스트링끈으로 체결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빼놨어요. 요런 거 사소하지만 참 꼼꼼하죠. 예, 요렇게 스트링끈이 들어 있습니다. 와, 진짜 사이즈가 상당하네. 다 펼쳤는데 여러분들, 너무 더워요. 죽을 것 같아요. 와, 날씨 진짜. 야, 웬만하면 여름에 캠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야, 와, 사이즈가 상당하죠. 이제 바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압 펌프가 지금 없어서 수류탄으로 넣고 마무리는 수동 펌프로 한번 해볼게요. 수류탄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 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중 밸브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텐트를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큰 밸브를 닫아주시고. 자, 그리고 캠질의 에어텐트는요 여러분들, 밸브가 하나 더 있어요. 가마 밸브, 그리고 헐키 밸브라고 바람을 넣고 빼고 하는 그런 밸브가 더 있어서 거기가 잘 체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바람을 넣으셔야 돼요. 거기가 열려 있으면 바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이게 가마 밸브고요. 바람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에어빔이 터지지 않게끔 조절하는 가마 밸브고요. 자, 이런 밸브 처음 보셨죠? 이건 이제 헐키 밸브라 그래서, 우리가 여름 시즌 에어 텐트들은 온도가 상승하면 팽창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하는 프레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바람을 내가 넣는데 오늘같이 날씨가 너무 더워, 그러면 팽창하잖아요. 그때 가마 밸브가 알아서 바람이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람이 칙칙칙칙칙 조금씩 빠져요. 바람을 넣으실 때는 여기를 꼭 이렇게 체결을 하신 다음에 바람을 넣어야지 들어갑니다. 이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넣으시면 바람이 다 빠져요. 예,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아, 요런 디테일 진짜, 이게 진짜 사소하지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제 바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실험을 위해서 이 수류탄 펌프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꼭 고압 펌프를 사용하셔야 돼요. 수류탄 펌프가 이런 대형 텐트를 넣다 보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고압 펌프를 쓰시는 것을 제가 권장드립니다. 자, 요렇게 약 한 70% 정도 바람이 들어갔고요. 그 이상 넣으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마무리를 수동 펌프로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고압 펌프 사세요. 이 더운 날,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일단 뭐, 이 정도면 자립이 충분히 잘 되어 있으니까 더 넣어도 되는데, 오늘은 온도가 높으니까 조금 바람을 덜 넣었어요. 이렇게 피칭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캠즐 하우스의 어마어마한 기능들을 소개할게요. 실내부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캠즐 에어텐트들은요, 앞문과 뒷문을 지퍼로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앞문과 뒷문이 완전히 개방돼서 뻥 뚫려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게 여러분들,
집 넣기도 좋고 이런 여름철에 와 진짜 통바람이야 솔솔 들어와요. 자 그리고 캠질만의 매력, 캠질만의 아이디어 이중 지퍼로 되어 있어요. 지퍼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전면 신을 달 수도 있고요, 안쪽에는 뭐 우레탄 신을 달 수도 있고 반대로 뒷면에 스킨을 단 다음에 앞면에 도킹 커넥터나 아니면 차량 커넥터 이런 파츠들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개발됐어요. 자 그리고 앞문 스킨과 뒷문 스킨이 디자인이 좀 다른데 오두막의 스킨도 하우스에 달 수 있고 하우스의 스킨도 오두막에 달 수 있고 반대로 에어쉘트 스킨 그리고 기타 각종 디자인의 스킨 문을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텐트를 자유롭게 꾸밀 수가 있어요. 실내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진입을 했고요. 와 캠젤의 에어빔은요 야 두께가 상당하죠. 제 팔뚝보다 훨씬 훨씬 크죠. 예, 제 머리통만 한데 15.5파이의 에어빔을 사용을 했고요. 되게 견고하죠 여러분들. 내부 PVC 소재는요 고무 보트에 사용되는 완전히 고강도 PVC 소재를 사용해서요 웬만하면 찢어지거나 터지지가 않아요. 엄청 강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에어빔과 스킨을 연결하는 풀스크린, 네, 듬성듬성 달지 않았어요. 그냥 풀스킨을 이렇게 벨크로 형식으로 상단 좌우측 모든 에어빔을 풀스킨 처리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풀스킨을 해야지 에어빔과 스킨이 완벽하게 체결됩니다. 캠질의 에어텐트는요 안전성에 많은 포커스를 잡고 개발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단 프레임, 야 일단 하단 프레임을 하게 되면 견고하고 안전성에 아주 유리해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앞문 뒷문 스킨을 떼는 그런 아이디어를 첨가해서 하단 프레임이 들어갔다고 한들 무게는 동급 사이즈의 텐트들보다 더 가볍습니다. 왜? 앞문 뒷문 중간 파티션까지 스킨을 별도로 보관 가능한 탈부착 형태이기 때문에 무게가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리고 하단 프레임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요 텐트가 자립이 잘 됩니다. 모든 건축은요 텐트 포함 집도 똑같아요. 기둥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그 건물이 튼튼하고 안전합니다. 텐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실 공간의 창문은요 좌우측에 초대형 아치형 디자인의 창문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천장 부분에 좌우측으로 초대형 천장 우레탄 창문이 달려 있어요. 지퍼 형태로 오픈하는 방식은 캠질에서 최초로 시도했죠. 좌우측 아치형 창문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창문이 왜 안 보여요? 캠질의 에어 텐트는요 전부 사중 스킨으로 창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스킨, 우레탄 스킨, 메쉬 스킨 그리고 내부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내부 스킨까지 총 사중 스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부 스킨이 왜 중요하냐 일단 자 내부 스킨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오픈을 해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내부 스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부 스킨부터 한번 제가 개방을 해볼게요. 이렇게 외부 스킨은요 벨크로로 되어 있어요. 벨크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접어서 돌돌돌 말아서 체결하시면 됩니다. 자 외부 스킨을 열면 메쉬창 십자티 형태의 아치형 창문이 있어요. 아우 메쉬도 아주 그냥 벌집 모양의 두껍고 고급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들 이 메쉬 창문도 오픈이 됩니다. 이렇게 오픈이 돼요. 스킨이 또 하나 있죠. 이건 내부의 스킨인데요. 내부 스킨은 내부에서도 오픈이 되고요. 외부에서도 이렇게 오픈할 수가 있어요. 자, 완전 개방이 돼요. 나는 완전 개방하는 거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메쉬 창문을 닫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치형 디자인이라서 정말 텐트가 감성적이고 예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중 지퍼가 또 달려 있어요. 왜 벨크로도 있고 우리 동계 시즌 또는 비가 우중 캠핑할 때 창밖을 보고 싶어 그럴 때 스킨을 닫아놓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 캠퍼들이 정말 좋아하는 우레탄 창문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우레탄 창문은요 일체형이 아니라 탈부착이 가능하게 이렇게 지퍼로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면 우레탄 창문이
됩니다. 또 사용하지 않을 땐 이렇게 다시 탈착을 해서요 별도로 보관하시면 돼요. 자, 내부 스킨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캠핑하면서 한 번씩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화창한 날도 갑자기 소나기 오거나 비가 와. 근데 보통 텐트들은 외부에 스킨이 달려 있다 보니까 비를 맞아가면서 또 문을 닫아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픈해 놨어, 날이 좋아서. 예, 이렇게 오픈을 해 놨는데 갑자기 비가 와. 그럼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내부에서 스킨을 닫으시면 됩니다. 아, 이건 정말 캠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기능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는 개방은 하고 싶은데 너무 좀 부끄러워.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 창문을 오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너무 부끄러운데? 그럼 좀 더 올리세요. 예. 자, 이렇게 캠퍼의 입장, 캠퍼가 캠핑을 하면서 좀 더 편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편의성을 위해서 타중 스킨을 사용했습니다. 야, 진짜 아낌없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스킨은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하단으로 체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단 부분에 체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떡볶이 고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결을 하시면 돼요. 사각 형태의 창문이 아니라 아치형의 형태라서 야, 밤에 텐풍이 너무 예뻐요. 정말 예뻐요. 캠들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전 세계 최초로 지퍼로 오픈하는 방식의 천장 초대형 우레탄 창문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리지널이 뭔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하죠? 접는 방식은요, 창문 스킨 접듯이 돌돌돌 말아서 접으시면 되는데, 또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캠퍼를 많이 생각해서 개발했어요. 이렇게 접어서 떡볶이로 이렇게 체결하셔도 되는데, 보통 우레탄 창문이 달린 텐트들은 이런 식으로 떡볶이로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뭔가 좀 여러분들 예쁘지가 않잖아요. 캠즐에서는요 한 가지 방식을 더 추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킨에 공간이 확장되어 있어요. 얘를 이렇게 접어서 이 안으로 넣습니다. 지퍼로 정말 깔끔하게 체결됐죠. 이런 디테일한 거, 사소한 것까지 엄청 많이 신경을 썼어요. 사소한 것까지 완벽한 텐트, 진짜 에어 텐트 끝판왕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방을 했더니 와, 저 하늘에 투과율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늘에 구름이 진짜 그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와, 캠즐의 우레탄은요 정말 두껍고 짱짱해요. 캠즐 텐트를 실제로 보신 분들 다 그랬어요. 와, 우레탄이 진짜 짱짱하다고, 두껍다고. 그리고 이 텐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소비자분들하고 같이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6차 최종 샘플에서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단체로 캠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우레탄 사이로 빗물이 좀 샜어요. 그때 비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배송이 나가야 되는 텐트들을 전량 다 다시 만들었어요. 이건 실제고요. 실제로 캠줄 소비자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다시 만들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레탄을 이렇게 한 겹 더 접어서 봉제를 했습니다. 이 봉제 기술이 정말 어려워요. 이 봉제 기계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우레탄 봉제 기술하고 다르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혀 있어요. 두 겹으로 절대 비가 새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도 많이 했고요, 단 한 방울의 비도 들어올 수 없게끔 그렇게 다시 개발했어요. 와, 정말 미쳤죠. 배송이 나가야 되는 텐트들을 다 전량 폐기하고 새로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실 쪽이에요. 메쉬 포켓이 좌우측으로 하나씩 총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메쉬 수납 포켓이 있으면 정말 좋은 게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돼요.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불편하고. 자, 그리고 내실 쪽에 또 보시면요, 이렇게 에어컨 홀잭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퍼로 오픈하는 방식의 리드선 홀잭이 있습니다. 자, 외부의 홀잭 스킨은요 이렇게 벨크로로 오픈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홀잭 스킨은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붙이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체결 방식이에요. 이렇게 딱 붙여놓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리드선 홀잭이 얼마나 캠퍼들의 입장을 생각했냐면요, 캠즐의 에어 텐트들은요 한쪽 면에도 있고요, 전면 스킨, 후면 스킨에도 홀잭 지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각도의 방향에서든 리드선 홀잭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캠핑장 갔는데 내가 홀잭이 반대쪽에 있어가지고 막 리드선 돌돌 말아가지고 안 이쁘게 막 너무 안 이쁘고 불편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총 3개의 홀잭이 있습니다. 야, 정말 캠퍼를 생각했죠. 이게 캠퍼가 만든 텐트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함이 살아있는 겁니다. 전실 한번 가볼게요. 자, 캠젤 하우스 끝판왕 에어 텐트의 가장 큰 매력은요, 좌우측의 초대형 창문, 이게 창문이라고 해야 될지 문이라고 해야 될지 정도의 엄청난 크기인데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천천히 알려드리고요, 일단 천장에 작은 우레탄 창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벨크로로 오픈을 하면요, 너무 귀엽죠. 야, 정말 오두막의 그 옥탑방 창문 같은 그런 감성적인 창문이 하나 달려 있고요. 역시나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중으로, 와, 이 우레탄 보세요 여러분들, 이중 봉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겹으로 절대 비가 들어올 수 없게끔 이중 봉제를 해놨어요. 야, 전실 공간의 천장 우레탄 창문은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떡볶이로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귀엽다. 아, 진짜 옥탑방에 있는 그 작은 창문 같아. 아, 동계 시즌 하면 화목난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화목난로 연통구가 이렇게 방염포가 포함돼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벨크로로 오픈하는 방식이고요. 제가 일단 열어놨어요.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연통구 홀잭이 있고요. 외부 스킨도요, 돌돌돌 말아서 체결하시면 돼요. 자, 이거 전실 부분에 좌우측에 창문인지 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초대형 문이 있고요. 내부 스킨, 그리고 메쉬 스킨, 외부 스킨, 총 3종 스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중요해요. 왜 이런 종류의 텐트들은 내부 스킨이 꼭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내부 스킨부터 오픈을 해 볼게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자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지금 걸을 때마다 엄청 불편하네. 와, 내부 스킨이 있고요. 내부 스킨 한번 제가 일단 체결을 해 놓을게요. 야, 이거 둘이 접어야 되는데 혼자 오면 이게 문제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내부 스킨은 왜 고리가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떡볶이끼리 체결을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있어요. 굳이 이 고리 하나 다는데 뭐 얼마 든다고 일부러 안 단 게 아니고요. 제가 16차 샘플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체결을 하다 보니까 스킨이 이만큼 내려와요. 지금 좌우측은 확장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간 텐트인데 이게 이만큼 내려오니까 진입하고 나가는데 머리가 자꾸 부딪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킨을 최대한 빡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샘플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계속 여러 번 해야지 진짜 완벽한 텐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16차 때 이게 여기에 딱 안 붙으니까 한 이만큼 내려오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줄로 이렇게 연결했다 치면 얘가 스킨이 이만큼 떨어져요. 예쁘지도 않고 상당히 불편해요. 예. 자, 내부 스킨을 오픈을 하면요, 메쉬 스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쉬 스킨도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이야, 어마어마하죠? 예, 사이즈가. 그리고 정말 고급 소재를 써가지고 두껍고 여러분들, 엄청 짱짱해요. 와, 그리고 벌집 형태의 메쉬 스킨이어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고급스러워요. 실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뻐요. 예, 혼자 오면 이게 문제야. 이런 큰 텐트는 사실 2인 이상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 혼자 오면 이걸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자, 요런 식으로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체결을 하면 여러분들 스킨 두 개가 딱 예쁘게 교차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기존에 똑같은 요런 체결 방식이면 이 스킨 두 개가 같은 위치에 놓이다 보니까 예쁘지도 않고 불편하고 흔들려요. 예, 그런 문제를 요렇게 해결했어요. 여기 보시면 뭔가 있죠? 짜잔! 너무 귀여운 우레탄 창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고만한 창문 만들 거면 뭐하러 만들었냐, 없는 게 낫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요 창문의 비밀도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너무 예뻐요. 예, 보시면 너무 귀여운 예쁜 우레탄 창문이 달려 있어요. 야, 역시나 이렇게 이중 우레탄을 두껍게 해가지고 봉제를 했어요. 야, 정말 꼼꼼합니다. 꼼꼼해. 외부 스킨도 오픈을 할 건데요, 개방감에 놀라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개방감이 어떠세요? 제가 스킨도 한번 접어놔 볼게요. 야, 이게 문이냐? 뭐 이렇게 커? 하실 수가 있잖아요. 사이드 쪽에 확장 공간이 생깁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었고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이렇게 개방한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메쉬 스킨을 체결해 놓으시면 돼요. 여름철. 여름철에, 아, 정말 메쉬 벌레들 지긋지긋 하잖아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메쉬 문을 달아 놓으시면 시원하고 통바람 솔솔 들어오고. 자, 그리고 내부 스킨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거지만, 지금 요럴 때도 내부 스킨의 활용도, 내가 옷을 갈아입어야 돼. 저런 식으로 반대쪽처럼 내부 스킨을 닫으시면 돼요. 굳이 나가서 스킨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내부 스킨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좌측 문도 한번 오픈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하단 벨크로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자, 요 제품도요, 이렇게 하단에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밑으로 차가운 바람이나 벌레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단에 벨크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문 스킨도 이렇게 벨크로들이 중간중간 총 3개의 벨크로가 체결되어 있어서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디테일이. 야, 벨크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 야, 지금 여기 땅이 많이 기울어가지고 텐트가 지금 제대로 체결, 서 있지를 못하네. 하단에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벌레 진입이나 동계 시즌에 난방 효과에도 큰 효과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캠즐 하우스 에어 텐트의 진짜 매력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좌우측 스킨이 이렇게 펼쳐져요. 이렇게 해서 그늘막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뭐 요만한 사이즈 굳이 그늘막으로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차라리 탑 붙인 게 낫지 않나? 그래서요, 캠즐 하우스 모델은요, 짠! 이렇게 보시면 스킨이 확장되어 숨겨져 있어요. 벨크로로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요. 이 벨크로를 떼시면 짜잔, 엄청난 사이즈로 스킨이 확장이 됩니다. 와,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이 좌우측 스킨으로 뭘 할 건지 제가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확장 스킨 끝부분에 이렇게 아일렛이 있어요. 여기에 전용 폴대를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제가 빠르게 한번 확장 스킨을 그늘막으로 활용했을 때 얼마나 공간이 큰지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대충 팩을 좀 쳐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확장 스킨을 이용해서 그늘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타프가 필요 없죠. 사이즈가요,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제가 키가 180인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도 충분히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를 진입문처럼 전실 공간하고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타프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실과 오고 갈 수 있게끔. 야, 이렇게 개방감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예. 양쪽 날개를 폈을 때 얼마나 공간 활용도가 좋은 텐트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바깥에서 안에 보는 게 싫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 스킨을 닫아 놓으셔도 되고요. 벌레 들어온 게 싫으시다면 메쉬 문을 달아 놓으시면 되세요. 자기 입맛대로, 취향대로, 원하는 대로 맞춰서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있는 텐트예요. 지금 땅이 너무 경사져서, 아, 제가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뭐 그래도 양쪽 날개를 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확장 공간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에이, 뭐 그 정도 아이디어 가지고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뭐 왔어? 촬영 좀 할게. 네, 다시 귀여워.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색이냐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확장 공간을 투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확장 스킨에 대해서는 제가 2편으로 따로 만들어 놓을게요. 원래 영상을 첨부하려고 했으나 이게 정말 캠질만의, 다른 텐트들이 따라해도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장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특별 2부로 만들어서 다시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포인트는요, 없던 공간을 스킨을 체결해서 확장 공간을 만들었을 때 동계 시즌 내부 스킨이 없는 경우 난방에서 정말 최악입니다. 거의 못 쓴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내부 스킨이 꼭 필요합니다. 난방 때문이라도 꼭 내부 스킨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요, 동계 시즌에 절대 못 써요. 저희가 15차 샘플에서 이 내부 스킨이 없었는데요,
그때 상당히 추운 날이어서 아, 이게 꼭 필요하구나 이런 필요성을 실전에서 경험을 하고 추가했습니다. 내부 스킨이 파티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자, 자세한 건요. 이 편을 만들어서 이 확장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장 스킨 창문도요. 사중 창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레탄 창문까지 체결할 수 있고요. 이곳은요. 다른 에어 텐트들과 다르게 이 확장 공간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더블 에어 침대를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게스트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쪽을 진입하는 현관같이 예, 신발장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주방으로 활용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야전 침대를 놓을 수도 있고요. 뭐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부 스킨이 있는 확장 공간입니다. 이 편도 꼭 시청해주세요. 자, 이제 확장 스킨도 봤으니까요. 내부 파티션 그리고 외부 스킨문까지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는 파티션 스킨을 떼어놓고 보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게감도 줄 수 있고 제가 한번 파티션을 달아볼게요. 파티션 체결은요 어렵지 않아요. 자, 파티션은 이렇게 이중 지퍼로 또 되어 있어서 체결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퍼를 달아서 체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텐션이 너무 짱짱해가지고 잘 안 닫힌다 그러면 한 분이 기둥을 눌러주시면 돼요. 에어 기둥이기 때문에 뭐 폴대도 아니라 부러지거나 이럴 위험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체결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파티라이트 리드선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여유 공간도 만들어놨어요. 아, 이런 세심한 디테일 진짜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들. 캠퍼를 위해서 캠퍼가 만든 텐트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게 있는 거고요. 상단 부분에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전실과 내실을 진입하는 진입문은요, 메쉬문 그리고 스키문 이중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와, 이런 것도 진짜 꼼꼼하게 잘 되어 있죠. 제가 일단 문은 개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쉬도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두껍고 벌집 모양 형태의 예쁜 베이지 컬러의 메쉬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킨 문도 이렇게 지퍼로 오픈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개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좌우측으로 아치형 디자인의 창문이 있어요. 아니, 벤틸레이션에 뭔 창문이야? 정말 디테일함의 끝판왕입니다. 아치형 창문이 내부 스킨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내부 내실 공간에서 스킨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가 필요해? 굳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형제들하고 같이 캠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대형 텐트들은. 아니면 초대 캠 또는 뭐 아이들이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 이렇게 내부에서 닫으시면 돼요. 뭔가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조금만 열어놔도 돼요. 자기가 원하는 입맛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내실에서 오픈할 수 있는 내부 스킨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쉬 창문은 십자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메쉬 창도 오픈이 됩니다. 자, 캠질의 에어 텐트들은요 모든 문이 전면 개방이 돼요. 하물며 내부에 있는 이 파티션 창문도 오픈이 돼요. 에이, 이건 좀 오바야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리 공간에 이런 기능들은 진짜 사소하지만 엄청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에 있는 물건을 받아야 돼요. 이 문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창문으로 자기야 좀 줘 어이 하고 갖다 놓고, 자,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바람이 좀 불어주면 시원하거든요, 나름. 그런 경우 이렇게 오픈을 해 놓으시면요 개방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통바람 그냥 솔솔 들어오게끔 뭐 그렇게 활용할 수도 되고요. 전실은 전실의 공간대로 활용을 하고 내실의 공간은 좀 뭔가 환경적으로 좀 더 쾌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부 스킨까지 달아 놓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별게 아닌 것 같아도요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런 사소함이 진짜 멋진 텐트를 만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창문 하단 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세 개의 수납 공간이 있는 포켓이 좌우측으로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파티션 반대쪽에도요 이렇게 메쉬로 된 세 개의 포켓이 좌우측으로 두 개가 있어요. 사소하지만 캠핑하는데 필요한 이런 포켓들도 넉넉히 아낌없이 넣어놨어요. 뒷문, 앞문 스킨을 한번 달아볼게요. 캠질 하우스의 기본 스킨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인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캠즐의 에어 텐트들은요, 파츠 그리고 문 스킨이 전부 호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뒷문의 스킨을 앞에다도 달 수도 있고요, 앞문의 스킨을 뒤에다도 달 수 있고, 캠즐의 다른 에어텐트 기종의 문도 띄어다가 달 수가 있어요. 다양한 디자인의 캠문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내 입맛대로 이 텐트를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정말 어른들의 장난감 같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퍼 부분에다가 스킨을 체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퍼를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잘 체결이 되지만 간혹 팩다운도 하고 스트링도 하고 이러면 텐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보이시죠? 텐션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킷문이 잘 안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자인가? 고장났나? 아니에요. 이렇게 한쪽에서 기둥을 누르시면요, 잘 닫혀요. 이쪽도 이렇게 누르시고, 예, 그런 식으로 체결하시면 어려움 없이 잘 체결되니까 괜찮아요. 에어비비잖아요, 여러분들. 부러질 일 없어요. 고장 날 일 없어요. 그냥 막 누르세요. 막 그냥. 예. 요렇게 닫으시면 뻑뻑할 때 특히, 예, 하단에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완전 체결이 가능합니다. 캠즐 하우스의 뒷문 디자인은요, 대형 창문 하나 그리고 진입문 하나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지퍼로 오픈하고 닫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야, 하단 벨크로 처리, 캠문을 접었고요, 안에는 이렇게 지퍼로 오픈할 수 있는 또 메쉬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이렇게 벨크로로 찰탈 부착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외부 스킨, 메쉬 스킨, 내부 스킨, 탈부착이 가능한 우레탄 스킨까지 총 4중 스킨으로 되어 있고요, 우레탄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또 벨크로, 야, 꼼꼼하죠? 우레탄 문을 닫았을 때 벨크로 처리해가지고 완벽하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픈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메쉬 창문도 오픈이 됐고요, 내부 스킨도 오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짜잔. 야, 상단 쪽에 보시면 초대형 벤틸레이션이 있고요, 벤틸레이션을 지탱하는 심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께 보세요. 와, 난로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일산화탄소 중독 걱정하지 마세요. 초대형 벤틸레이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드선 홀잭이 뒤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홀잭이 있습니다. 야, 이런 거 진짜 꼼꼼하고 디테일하죠. 자, 이제 앞에 스킨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앞문의 스킨은요, 이렇게 이중 지퍼로 되어 있어요. 파츠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레탄 문 그리고 스킨 문 두 가지를 달 수도 있고요. 짜잔, 이렇게 초대형 우레탄 문이 달려 있고요. 지금 진입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치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도 스킨을 체결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스킨문을 두 번째 지퍼에다 한번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스킨까지 체결을 했고요, 후면하고 동일하게 상단에 대형 벤틸레이션이 있습니다. 하우스의 전면부 스킨의 디자인은요, 좌우측에 초대형 창문 그리고 중간에 진입문이 포함되어 있는 디자인이고요, 아까 안쪽 스킨에 우레탄 문을 달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동계 시즌에요, 우레탄 문을 따로 판매하는 곳은 없잖아요. 어떤 텐트든 메쉬 문까지 오픈을 하면요, 짠, 이렇게 우레탄 문이 열립니다. 전면 우레탄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문만 열어놔도 개방감이 어마어마해요. 문의 디자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U자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하시면 완벽하게 일체형으로 문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좌우측의 창문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벨크로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측에 이렇게 아치형 디자인의 예쁜 창문이고요, 역시나 십자 T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레탄 창문을 달 수 있게끔 우레탄 창문 지퍼가 탈부착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우레탄 스킨문을 뒤쪽에 달은 상태에서 굳이 여기 우레탄 창문을 별도로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메쉬 창문을 오픈을 하게 되면요, 별도의 우레탄 창문을 구매하지 않으셔도요, 이중 지출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우레탄 창문이 되는 겁니다. 각종 디자인의 스킨들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앞에 문 디자인, 뒤에 문 디자인을 막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텐트는 하나의 텐트를 샀지만 다양한 텐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들게끔 하는 아이디어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맛대로 한번 멋지게 꾸며보세요. 이렇게 일단 캠즐 하우스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제가 놓친 부분도 있는데 자세한 건 캠즐 카페에서 많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캠즐의 스토리 그리고 유니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캠즐의 스토리는요,
약 1년 전에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 지금은 캠질의 소비자분들이죠, 같이 개발을 했어요. 당시 이 텐트를 개발할 때 그동안의 에어 텐트들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야, 이럴 바에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시작돼서 정말 많은 캠퍼분들, 특히 고인분들, 진짜 캠핑이 인생이신 분들하고 300명이 넘는 분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텐트가 완성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다, 최고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최고의 텐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한테 맞는 텐트가 최고의 텐트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캠퍼로서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했고요. 그 다음에 예쁨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견고함, 그런 자연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풍이나 비, 눈, 여러 가지 자연환경 위험 속에서 캠핑을 즐겁게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텐트를 만들어 보자로 시작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총 17번의 샘플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샘플 테스트하는 과정, 모든 걸 다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 확인을 하셨어요. 그냥 탄생한 텐트가 절대 아닙니다. 공장 테스트가 아닌 자연에서 제가 실제로 비가 오거나 천둥번개가 치거나 강풍이 불거나 찾아가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들을 발견했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다 보니까 총 17번의 샘플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탄생한 디자인이고요. 캠질 에어 텐트가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는요, 캠질의 에어 텐트들 간의 확장 유니버스입니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요, 전면 스킨, 앞문 스킨이 캠질의 에어 텐트는 모두 호환이 됩니다. 이중 지출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내 입맛에 맞게끔 디자인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파츠들, 다양한 스킨들을 구매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똑같은 캠질 하우스의 캠퍼지만 내가 내 스타일대로 디자인을 하면요, 다른 텐트가 됩니다. 확장 공간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은 한쪽 공간을 탑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양쪽 다 확장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내 입맛에 그 환경에 맞춰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재미있는 어른들의 장난감을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어요. 그렇게 다양한 도킹 시스템, 캠질의 에어 텐트들끼리 완벽하게 도킹하는 커넥터를 이용해서 지퍼로 도킹하기 때문에 완전 일체형이에요. 기존의 도킹 방식은 스킨을 위에 덮는 방식이지만 캠질의 에어 텐트들은요, 지퍼로 완벽하게 도킹이 됩니다. 캠질 에어 쉘터와 캠질 하우스가 도킹 커넥터로 연결돼서 일체형 텐트가 되는, 이야, 웅장하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파츠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파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이 텐트가 1년 뒤, 3년 뒤, 10년 뒤에도 마치 올해 출시한 텐트인 것 마냥 아주 새롭고 재미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일단 제가 개발을 했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좋다, 이 텐트가 최고다, 끝판왕이다, 이런 말 안 할게요. 예, 여러분의 선택에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단점은요, 무겁단데요, 이 정도 사이즈의 텐트들은 거의 다 무겁습니다.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전면, 후면, 그리고 중간 파티션 스킨을 떼버리면 이 정도 사이즈의 동급 에어 텐트보다 가벼워집니다.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 되겠네요. 좌우측에 확장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스킨을 연결해서요, 총 4개의 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자기 입맛에 맞게끔 확장 공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동계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는 텐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텐트는 동계 캠핑뿐만 아니라 사계절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방감, 통기성,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점들을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세상에 나타난 우리 캠질 유니버스의 첫 번째, 거의 뭐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네이처하이크 에어텐트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에어텐트 리뷰 영상은 제가 아마 거의 최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네이처하이크의 아버지다, 뭐 에어텐트의 아버지다, 이런 별명들도 많이 지어주셨는데, 제가 만든 텐트를 제가 홍보하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출시는 오래전에 했지만 리뷰 영상은 제가 모든 다른 타 브랜드의 영상들을 다 리뷰하고 나서 좀 뒤늦게 했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제가 개발한 텐트를 여러분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늦게 업로드를 했어요. 왜? 팔려고 업로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펀딩과 많은 판매가 진행이 됐고요. 저는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제 말에 현혹돼서 구매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판매가 충분히 다 되고 나서 이제서야 리뷰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충동 구매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텐트가 만 원짜리 텐트라도 만족하신다면 그 텐트가 최고의 텐트예요. 저는 제 리뷰 영상 그리고 다른 캠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하나 사볼까? 이런 충동 구매는 원치 않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에어텐트 유튜버 헉스였습니다. 아 근데 너무 기울었어 땅이. 완전히 경사가 졌어. 아 더 예쁜 텐트인데 아쉽네.